사울 왕의 문제는요, 회개의 기회를 놓친다는 교만에서. 이제 그 사무엘이 기도한 후에 사울 왕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벌써 자리를 떴어요. 왜 떴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여기는 사울 왕 대왕의 그 혁혁한 공으로 우리가 아말렉을 처단한 곳입니다 하고 비석을 세우고는 다른 데로 떠났어요. 기가 빠지죠. 사무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3절 그를 만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랑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더니 오 선지자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면 지금 내 소리, 내 귀에 들리는 이 매하는 양들의 소리와 저 살찐 소들의 소리는 무엇인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은혜를 구하시고 회개하시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불러 이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그들이 안 보이셔서 물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참사를 통해서 이런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마지막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준다. 이것을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기회로 생각해서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교회여 나의 교회여 어디 있느냐. 나의 성도들이여 나의 성도들이여 도대체 어디 있는가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이 소의 소리는 무엇이고 이 양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신이 시켰으니까 백성이 끌어왔죠. 당신의 하나님이요 이제는 내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해봅시다. 지금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딜을 하는 거예요. 대신 제가 헌금할게요. 대신 제가 봉사 많이 하잖아요. 좀 죄 지면 어때요? 이걸로 다 덮어버리지. 이런 게 정말 종교에 찌든 회개의 기회를 놓친 많은 사람들의 변명 아닌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 몰라요.